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전시관과 동일합니다. 자, 지루하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자는 뭐라 그럴까? 제가 늘 말하죠. 자기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1%라도 아니면 0.1%라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많이 보여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의 뭐 도서는 샌포드 마이즈너라고 있습니다. 샌포드 마이즈너에 관련된 도서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한국어로 조금 샌포드 마이즈너랑 조금 관련된 거 똑같은 거다? 라고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뷰 포인트 연기 훈련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요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좀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샌포드 마이즈너에 관련된 책을 일부러 복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 영어예요. 보이려나? 씨. 보이죠? 다 영어. 전 시간에 말했죠? 우리에겐 뭐가 있다? 번역기가 있다. 오케이? 일일이 타이핑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핵심은 뭐냐? 이것도 해석에 따라, 뭐,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 책을 읽다 보면은, 한국어로 번역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영어로 읽을 수 있다는 분들을 좀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탄의 슬라브스키도 똑같아요. 원어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스탄의 슬라브스키는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의 원어랑 좀뭐 미국의 언어랑 그리고 뭐또 다른 언어랑 다 조금 달라져요. 차라리 읽을 거면 러시아 원어를 읽는 거를 강력 추천할게요. 만약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미국, 뭐, 이렇게 번역된 걸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 영어로 번역된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샌포드 마이즈너가 뭐가 좋냐? 그러면 요약해 드릴게요. 뭐, 샌포드 마이즈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메소드 이거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메소드를 혼자 만들었냐? 아니다. 세명 했다. 자, 한 명은 샌포드 마이즈너, 한 명은 리스트라스 버그, 그리고 스텔라 애들러 이렇게 있습니다. 스텔라 애들러는 인터넷만 조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영화 배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세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메소드 연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메소드 연기 무엇이냐? 메소드 연기. 쉽게 말해 메소드 방법이죠. 해석하자면 방법입니다. 각자 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뭐 히스레저 메소드가 있고 또는 디카프리오 메소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냐? 션 펜, 알파치노 또 뭐가 있을까?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메소드가 각각 틀립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핵심은 동일한 부분들이 공통점입니다. 그걸 찾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샌포드 마이즈너가 뭐가 좋냐?
일본은 순간적인 반응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교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복 훈련. 쉽게 말해 기계적 반복이라고 있습니다. 꼬집고 아얏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니까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공부해 스터디하는 단체들이 은근히 있어요. 전에는 뭐 소수였다면 요거는 한 중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 되고 시간 되시면은 뷰포인트에 관련된 거를 한번 스터디에 참여를 해보시고 연계 접근해 보세요. 아, 이게 그 말이고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핵심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책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리스트라스버그의 연기 훈련 방법은 긴장의 이완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 사람은 신체적 긴장의 몸의 표현을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은 배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기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긴장으로 굳어버린 배우의 육체는 그의 감정마저 얼어붙게 한다. 리 스트라스버그는 연기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스타니슬라브스키의 후기 시스템을 가지고 언급한 사람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말했던 거를 좀 거의 흡사하게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텔라 애들러라는 분이 쓴 책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선 지금 언급을 안 해봤는데 한 번쯤 읽어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연기하는 거 그리고 종이배에 뭐 타고인가 뭔가 있어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논문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있어요. 스텔라 애들러, 리스트라스버그, 샌포드 마이즈너 이런 논문들 책도 있으니까 논문을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나자! 나자! 하자!